이미 저희끼리는 훈훈합니다. 여기. 네, 아주 뜨겁습니다. 예. 펜트하우스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도 끝났겠다. 아니, 금요일 저녁마다 SBS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심심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아, 오늘 밤 SBS에 리모컨 딱 고정하실 분들 아유 아주 신나실 겁니다. 올걸 안방극장 최고의 기대작 와우! 펜트하우스 인기를 그대로 이어받을 아니 더 넘어설 SBS 새 금토 드라마 원더우먼 이하늬 이상윤 진서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진짜 기대됩니다 이거. 야, 벌써부터 빛납니다. 아, 트레일러 예고편 뭐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너무 웃겨요. 빵빵 터지고요 지금. 신선한 아이디어로. 자 선수부터 인사하겠습니다. 네. 컬투쇼 선수. 컬투쇼 선수. 컬투쇼 선수.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윤입니다. 야, 왜 컬투쇼 선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한희 씨가 이 세 분 중에 가장 많은 컬투쇼 출연을 하셨고 몇 번? 심지어 2019년 한 해에만 세 번을 나오셨어요. 네. 한 해에만 세 번을요? 네, 지분이 있어요. 예, 그럼요. 네, 지분이 있다 생각. 예, 이제는 뭐 친정에 온다는 생각이. 아, 그럼요. 그럼. 네. 친정 오빠처럼 저도. 네. 예. 극한 직업 때 뭐 두 번을 나오셨고. 네. 두 번이나 나왔나요 그때? 두 번이나 나올 법했죠. 아, 그랬나요? 근데 1,000만을 넘어가는 바람에. 아. 그때 원래 공약을 지키셔야 됐었는데 네. 한번 그런데 그 뒤로 바로 열혈 사자 때문에 금방 나오셨잖아요. 아, 공약 지켰네. 예, 거의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헷갈릴 정도로 열혈 사자 때문에 금방 나오셨기 때문에 블랙머니. 11월에. 이렇게, 예, 그렇게 와, 열일하셨네. 2019년도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네요. 열심히 살았대요. 열심히 살았어요. 네. 1,000만 배우십니다. 그러니까 세 개 다 올 히트작이네요. 엄청난 히트작이죠. 아, 컬투쇼 힘이 있었네. 여기 들렸다 작품을 이제 홍보하시고 가시면 그 작품. 그럼 무조건이죠. 대박이 나는 거죠. 네, 컬투쇼는 뭐. 아니, 잘 된 것만 언급한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죠. 예. 어, 와. 우리 또 근데 이상윤 씨도 8월 달에 함께 네, 작년에 왔었습니다. 어떤 작품으로? 오케이 마담. 네, 오케이 마담. 오케이 마담. 아, 오케이 마담. 이것도 저는 직접 영화관에서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코믹 연기. 1년 만에 또 이렇게 두 분이 코믹은 아니었는데 안 보셨군요. 안 본 거였어요. 공작원이잖아요. 네? 네, 공작원으로 봤죠. 아, 코미디가 약간 있던데. 네. 살짝 있죠. 그 살짝 사이사이에. 있죠. 네. 네, 네, 네. 자, 진선 씨는 라디오에 저희 라디오에 처음 출연이십니다. 길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서연입니다. 저는 컬트쇼를 너무 좋아해요. 와, 텐션 봐. 와, 텐션 좋다. 2시 이거 저 독일에 있을 때도 녹화해서 계속 쭉. 와, 재밌는 사연들이 이렇게 쭉. 네. 그 사연들만 모아놓은 거 있죠, 있고 있죠. 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있어요. 또 메들리로 볼 수 있게. 외국에는 또 그렇게 잘 모아놔요. 모아서 보고. 야, 그러면 이제 반가우시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직접 나오게 되다니. 이런 스튜디오에서 원래 그 방청객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텐션이 장난 아니셨을 텐데. 우리 김태균 선배 실제로 뵙는 건가요? 네, 처음이죠. 처음 뵙는. 처음 뵙는. 어때요, 사이즈가? 뭐야? 뭐야? 첫 인상을 물어봐야지 이 사람아. 아니, 마이크 크기도 저희랑 좀 차고 다르네요. 달라 보이네요. 아, 정말? 달라 보이죠? 네. DJ용입니다. DJ니까. 네. 그 아는 형님 녹화할 때 강호동 씨를 한번 뵀어가지고 그냥. 그렇죠. 예, 예. 호동 형에 비하면 예, 노말하신 사이즈인 것 같아요. 기대 못 미쳤다. 아, 멀리 있어서 그래요. 아, 요거 자존심 상하는데요. 아, 노말 김태균이 뭐야? 아, 요거 아, 자, 좀 자존심 상하는데. 왜 어떤 거? 되겠다. 아니 강호동 선배보다 이게 아참 노말하다는 얘기가. 예. 크기는 좀 작죠, 제가. 작죠. 자부심이 있으실 텐데. 좀 아, 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는 못 미친다는 걸 전체적으로 크시니까 아, 네네네. 비율은 내가 좀 더 그렇다. 아 그쪽이 비율이 훨씬 낫고 아. 저는 좀 머리가 큰 편이죠. 머리 어깨가 좀 적고 뭐 이래요. 여하튼간 그랬는데 머리만 좀 큰 편이다. 제가 너무 머리 얘기를 오래 했네요. 네. 네. 원더우먼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세 분이 출연하는 SBS의 금토 드라마 원더우먼 오늘 밤 10시가 첫 방송입니다. 네. 금요일 10시 첫 방송. 자 홍보하세요. 아, 네네네네. 갑자기. 아, 사실 원더우먼이 원이 그 영어로 원더가 아니고 원 하나. 아~ 네, 여인. 네. 하나뿐인 여인. 하나뿐인 여인. 아~ 네. 원더우먼. 원더우먼. 사실 이 드라마가
아 정말 대놓고 재밌는 드라마예요. 아. 정말 유쾌하고 아, 상쾌하고 어, 이런 말 쉽게 네. 못하거든요. 유쾌상쾌통쾌 재밌나 보다. 정말 유쾌상쾌통쾌 네. 네, 왜냐면 저희가 대본만 보고도 빵빵 터지거든요. 어 진짜 네. 대본, 아니 부럽다. 글자로 봤을 때 빵빵 터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영화 감독이시잖아요 제가. 박성광 씨가. 네. 아. 네. 지금은 이거 장편 영화 지금 제작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네. 저... 와, 장편은 진짜 대단하신 독립 영화만 계속 하시다가 아마 두 분 오늘 여배우 캐스팅도 지금 중이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들었습니다. 예, 네. 들었대요. 맞습니다. 이한 씨랑 진서연 씨도 후보에 들어가나요? 아니 아 예 들어가죠. 아니 왜 머뭇거리시는 거죠? 아 별로 저희가 싫으신 나이는 예 별로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저희 나름 괜찮습니다. 저희...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나이대가 그 네. 아 너무 늙어서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왜 눈을 못 쳐다봐요 두 분을? 내가 캐스팅하기에는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늙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어떻게 보면 그게 막대는 게 맞는데 저는 안 되겠다. 아니, 표현이 그런데 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알겠습니다. 호흡을 좀 해보세요. 마, 연기하기 네. 불편하실까봐 이게 좀 당황스럽네요. 예,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네. 연락드리고 싶어요. 아니 진짜 근데 아 조금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있구나 생각한 게 제가 사실 아역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아역 분량이 어 당연히 아, 요 드라마에서 네 아역이라고는 써 있지 않고 그냥 어립니다. 그렇죠. 어립니다. 어린 연주 이렇게 돼 있어서 아 사뭇 기대했죠. 제가 이제 아 좀 이렇게 어리게 좀 몇 살까지 가는 건지 아, 몇 살까지 가볼까? 뭐 이렇게 한번 시간 여행 가볼까? 이러면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그걸 다 외웠는데. 아 있었던 거예요. 아역이 따로. 아 따로 네. 있었던 거고. 아직 이제는 10대가 이제 조금... 물인 거죠. 네. 아 그게 당연히 본인이 할 줄 알았어요. 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도 지금도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근데 그 당시에는 감독은 생각도 안 하고. 네, 너무나 설레요. 네. 감독님이 제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서라. 아서라. 무리입니다. 네, 무리다. 이렇게. 네. 그래서 원더우먼은 어떤 유쾌상쾌 통쾌인데. 네, 그 내용은요. 사실 비리 검사에서 하루 아침에 재벌 상속녀로 인생이 체인지돼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밍을 더블 라이프 코믹 퍼스터라고 지었고요. 그 성혜 씨 이제 우리 서현 씨가 자꾸 이렇게 캐릭터로 얘기하게 되는데 서현 씨가 이제 빌런 재벌가의 아주 큰 빌런이고. 빌런 재벌가의 큰 스포인가요? 네, 스포이긴 한데. 우리 나라에서 가장 부자. 부자. 정말 그래서 볼거리가 또 많이 있어요. 네, 재벌가의 어떤 그런 뭐 진짜 디테일이나 옷 의상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재밌겠다, 재밌겠다. 네. 그러면 우리 이상현 씨는 어떤 역할이에요? 예, 전 거기서 이 집안 식구예요. 근데 아, 빌런 그 빌런 재벌가의 식구인데 그 빌런 좀 나쁜 빌런들 식구들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 멀리 갔다가 예. 다시 힘을 길러서 돌아온 예. 복수를 하기 위해 돌아온 아 진짜 오빠 약간 보면 또 약간 미나랑 살짝 힘은 합치겠네요 약간 그 과거 연이 있어서 미나를 그쵸? 찾아왔는데 또 이게 얘기... 이러다 다 얘기하겠는데 다 얘기하겠네. 아니 아니요 얘기 하여튼 좀 아, 거기까지는 뭐 잘 알아서 예. 판단하세요 예. 뭐 또 네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좀 엮이게 되는 제가 살짝 봤는데 땅콩을 먹고 있는데 땅콩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을 봤거든요. 아, 네. 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이걸 봤거든요. 네, 네. 헷갈리시는 거죠? 헷갈리는 근데? 거죠. 아, 네. 근데 역시, 실제로 역시. 그 역을 찍는데 그 씬을 찍는데 땅콩을 이렇게 옥신각신 하면서 이렇게 뺏는다 이거였어요. 지문은 굉장히 좀 간략하게 써 있잖아요. 아, 심하게 뺏으시. 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진짜 힘으로 했는데 진짜 상현 선배님이 정말 저 멀리 날아가시더라고요. 아 진짜. 네, 제가 아 이거 힘을 조절하면 살아야 되는데 이 조절이 잘 안 되는구나. 이게 오해하신 게 제가 약한 건 아니고요. 이거. 조금 한희 씨가 좀 세, 좀 힘이 기운 차더라고요. 기운 차다고요. 뭐 그건 뭐 극한 직업에서 이미 잘 보여졌고요. 많이 보였죠. 힘 자랑.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코미디를 잘하셨는지. 아, 그러니까 코믹 액션 이쪽으로 아예 특화되신 느낌이. 이제 쪽으로 가시는 느낌이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너무 잘하셔서 저는 너무 청순 가련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데 어, 예전엔 그런 이미지가 상윤 씨 왜요? 네, 항상 적은 내부에 있는 거죠. 네, 네. 많이 놀라셨어요. 네네 많이 놀랐어요. 깜짝 놀랐네요. 네. 근데 이한희 씨가 이 원더우먼에서 1인 2역을 소화하셨다고 해서 더블 라이프 네.
그러면 어떤 역할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1인 2역인데 그 한 캐릭터는 조연주라는 검사 역할이에요. 약간 비리 검사고 비리 검사. 굉장히 좀 불량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 조폭의 사실 두목이신 줄 알았는데 조폭의 행동대장 아버지를 둔 네. 특이한 이력이네요. 네네. 네. 그래서 싸움을 또 엄청 잘해요. 아하. 아이고 다 같이 웬만한 한 남자 3, 4명은 그냥 정말 다 부러뜨리려고 다니는 실제는 아닌가요? 아, 실제는 아닙니다. 아, 아니죠? 예? 이상해. 아, 적은 항상 내부에.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캐릭터는 그 한주그룹 며느리예요. 이제 며느리구나. 예, 그 서현 씨 있는 그 빌런 재벌가의 며느리에서 그 이 검사 캐릭터가 이 한주그룹 며느리 캐릭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캐릭터예요. 사람이 바뀌어서 들어오게 되는. 아, 이제 며느리 역할도 하고. 검사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 두 가지 역할을 두 가지 재밌겠다. 재밌겠네. 본인인데 힘들지 않았어요? 두 가지 연기를 하는 게? 힘든 것보다 재밌는 게 더 많았어요. 그 태균 선배님도 그런 거 하시잖아요. 아머니 이렇게. 나 갑자기 할머니 역할. 저야 뭐 한 천 가지 역할을 많이 그렇죠. 여기서 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근데 진서연 씨는 그러면 이제. 못 알아보는 겁니까? 똑같이 생긴 얼굴이기 때문에. 네, 완전 똑같이 생긴. 근데 의심을 한번 조금씩 하겠구나. 하는 짓이 다르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아마 눈치를 가장 빨리 채지 않나. 그래, 빌런이니까. 눈치 빠른 눈치 빠른 빌런. 빌런이니까. 네. 와, 진짜. 러브라인은 좀 있나요? 어떻게 드라마에? 저요? 네, 뭐 현 씨뿐만 아니라 우리 마이클 미나, 미나도 가까이 대고 써주시. 저는 전혀 없고. 미나. 미나는 있겠죠? 미나. 네. 말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요,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있나? 있습니다. 있나? 네. 아, 상윤 씨? 있습니다. 상윤 씨가 네. 누군가와 있습니다. 아, 누군가. 아, 궁금하게 만드네요. 네. 삶에 러브라인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건 있는 거죠. 네. 네. 진서연 씨하고 이상윤 씨가 남매 설정인데. 친척 오빠. 친척 오빠인데. 친척 오빠. 아, 동생으로 나오는구나. 제가 동생. 제가 누나로 나와. 예. 아, 어쨌든 한참 되신 모양이에요. 작품을 여러 개 하시나요? 아니, 아니 실제로 제가 동생인데 아~ 극 중에서는. 그리고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형이에요. 형이고. 약간, 근데 나이는 늦게 나신 거죠. 아, 늦게 나셨고. 늦둥이 늦둥이. 늦둥이. 그러면 완벽한 악역 저 악역은 우리 진서연 씨가 완전 빌런이시고. 네. 근데 이미 뭐 독전에서 아, 이미 뭐 전서희 그... 진서연 씨 악역 역할은 뭐 정말 모두가 정말 맞아요. 한번 아, 소름이 돋았죠. 네, 사람들이 너무... 되게 오해하시는 게 독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소름 돋는 거야 이게. 나는 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나는 내 할 일을 한 거. 정말 무서워. 아... 자기 일을 진짜 잘 한 것뿐인데. 맞아요. 네.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을 못 귀찮게 한 것뿐인데 빌런 빌런 하시니까 그치 본인이 살기 위해서 또 자기 맞아. 역할에서는 네, 열심히 사는 했어야 되니까. 열심히 산 건데 카리스마가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 웬만하면 그 우리 제 와이프가 오늘 저 라디오 하러 간다 그러고 누구 나온다 그러면 별 얘기를 안 하거든요. 진서연 씨 나온다니까 그 독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전 얘기는 뭐 너무 카리스마 있어. 정말 내리에 완전히 각인된. 이제 원더우먼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서연 씨 하면 이제 거기서 약간의 진짜 약간 대놓고 악역이에요. 아니면 약간 재밌는 코믹한 악역이에요. 독전은 드러내놓고 그냥 미친년이었는데 이거는 네, 원더우먼은 힘을 좀 많이 뺐어요. 힘을 빼면서 그리고 나쁜 년이 티가 안 나게. 아 누군가를 시켜서. 아 자기 사주 치고. 네. 네. 그리고 말도 이렇게 누군가를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할 때. 공격적이지 않아요. 좀 쉬어야겠다. 너 좀 쉬어야겠다. 어떤 톤인지 알겠다. 네. 더 무서워요. 네, 진짜. 조곤조곤이 얘기하면 더 무섭죠. 재벌과 장녀여서 우아함을 또. 우아해요. 예쁜 옷도 입. 그럼요. 볼거리가 많겠네요. 이게 저 열혈사제를 잠깐 예를 들어보면 코믹도 약간 병맛 코미디가 꽤 있었잖아요. 병맛이죠. 예. 여기 코믹은 어떤 느낌이에요? 병맛하고 좀 상윤 씨가 한번 얘기해 보시면 여기는 약간 타이밍 개그? 타이밍 개그. 네,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상황에 맞게 밑 떨어져야 하는 코미디. 그리고 약간 계속 뒤집어요. 아, 끝에서 이렇게 갈 것 같이 웃길 것 같이 하다가 이렇게 웃기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희 씨 캐릭터가 진짜 웃긴데 그 연주 검사 역할 진짜 웃긴데 그 약간 못생긴 여배우가 하면 별로 웃기진 않은데
이 친구가 이 정도 하겠지 했는데 그거보다 더 가요. 오~ 이하니 역시 촬영할 때도 너무 기가 막혀서 저희가 막 너무 웃었어요. 현장에서도 분위기 좋아. 어제는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이 촬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왔대요. 그러면서 사팔을 아, 예,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잘 모였거든요. 예. 더 안 모였다고 막 아쉬워하는 거예요. 배우가 아, 더 모으지 못해서 아쉬워. 더 모으지 막 아니, 정말 괜찮다고 네, 더 충분히 모였다고 하는데 네. 더 모았어야 된다. 저는 대사 액션 다 필요 없고요. 그 눈 모이는 걸 얼마나 연습했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왜냐면 이게 아니 어디 어디 볼까요? 이게 피가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또르르 흐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 그 피를 보는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킬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피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타이밍 맞춰서 아, 보여주세요 카메라로 내려와. 아, 그건 녹화 안 된다고? 아, 저기를 보고 해야 되는데. 어딜 보면 안 돼. 땡겨줄게. 동공에 힘을 풀어야 되거든요. 동공에 힘을 풀고. 자, 땡겨주세요. 피가 흐른다. 피가 흐른다. 흐르고 있다. 이마쯤 왔다. 우와, 네. 찍혔어, 찍혔어. 네.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이게 왼쪽 눈이 계속 잘 안 모이고. 아, 그 쉽지 않아요.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도 동영상으로 셀카 모드 해서 동영상 찍. 대단하다, 혼자 대단해. 그거를 막 이렇게 막 해봤는데 와. 그게 지문에 있던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연구하신 거예요? 지문 없었어요. 와. 이렇게 피가 흐른다 하는데 그거 해서 싹 넘어지면 재밌겠다 싶어요. 감독 입장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오면 진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알아서 망가져주면 그러니까요. 너무 고맙다. 이게... 자, 캐스팅 하나요? 캐스팅 하나요? 근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면서 이렇게 이렇게 말은 하시고 나이에서 걸리나요?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나이에서 걸리나요? 아니 나이는 안 걸리는데 바쁘실 거잖아요. 오늘 제가 이메일 이따가 알겠어요. 네. 진짜 뭐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연기하셨기 때문에 더 기대됩니다. 우리 벌써 1부가 끝났어요? 아 정말? 이제 2부로 넘어가서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디지털 출컬 투쇼 2부의 문을 열어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라마의 역사 레전드가 될 SBS 드라마 원더우먼의 새 배우. 자, 오늘 밤 10시에 10시. 첫 방송이 됩니다. 대망의 이거 첫 방부터 본방 가셔야죠. 여러분 사수 가셔야 됩니다. 예. 자, 이하니 이상윤 씨와 그리고 진서현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컬트 특별 초대석. 네. 자, 원더우먼 장르가 코믹 버스터인데 이거 약간 블록버스터급 코미디란 그 뜻이죠 이게 어떤 그렇죠. 뜻인가요? 예. 예.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코믹버스터는 처음 들어봐요. 예. 블록버스터는 많이 요새는 뭐 또 들어봤는데 아 이게 블록버스터랑 코미디 섞은 거군요. 여기 와서 알았네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들으면 모두가 다 지금 들었는데. 네, 상훈 선배님은 맞아요. 이런 매력이 진짜 스케일이 있어요. 좀 큰 것 같아요. 아, 진짜 다 알고 있어요. 그럼요. 잘 안 묻어나는구나. 이게 지금 촬영 작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좀 5월 말 5월부터 지금 찍고 있고 네 달째 찍고 있습니다. 총 몇 회? 16개요. 16부작. 16개짜리. 예. 그러면 좀 오래됐네요. 5월 달이면은 거의 반은 사전 제작이네요, 거의. 거의 그렇죠. 저희가 거의 한 10부 정도까지는 찍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눈 모으기는 언제쯤 볼 수 있나요? 눈 연기요? 눈 모으기. 아, 그거는 9부 정도 되죠. 아,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어야지 눈 모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 보셔야 돼요. 5주차에 네. 나옵니다. 5주차쯤. 5주차. 10월 중순. 역시 머리형 인간 또 생각하고. 아, 머리형 인간. 머리형 인간. 태균 형도 머리형 인간인데 다른. 너는 하드웨어고 저기 소프트웨어. 태균 형님은 가슴형 인간. 자, 다른 분들은 어떤 분이 나오시는지 궁금해요. 네. 세 분 외에 어떤 배우들이 또. 저희 정말 많은 배우분들. 현 씨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조금. 네, 저희가 또 김창완 선배님. 어우야. 또 예수정 선배님. 임원혜 선배님. 아이고. 이원근 씨, 조나란 선배님. 야, 연기파 배우들이 엄청 나오시네. 네. 와. 정화. 아, EXID 정화가 나와요? 네. 거기 무슨 역할로 나와요? 저의 그 제 남편하고 얘기해도 되나? 네. 대충 뭐 다음 대사 제 남편하고 알겠는데? 제 남편하고 거기서까지 이미 알 것 같아요. 네. 네. 느낌 오셨죠? 네. 와 아역 라인업도 좀 와 이한희 씨 아역으로 와 닮았다. 약간 아역으로 느낌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도현 씨가 진짜 도현 씨가 아역이구나. 와 느낌 있어요. 이상윤 씨 아역으로는
더보이즈의 영훈 씨가 네네네네. 아, 느낌이 진짜 잘생겼던데. 캐스팅 잘했다. 큰일 났어. 진짜 잘생기셨더라고요. 너무 잘생겼어. 정말. 다행인 건 제가 내쳐진 후에 외국에 가서 좀 고생을 하다 온 설정이라 얼굴에서 이렇게 벌었다는 게 다행히도. 아니 무슨 소리예요, 상현 씨. 상현 씨가 고생을 많이 안 했네 그러면은. 아니 근데 이 친구 얼굴 보셨어요? 봤죠, 봤죠. 그래서 봤죠, 봤죠. 인형 같이 생겼어. 진짜 고생하려면 제 얼굴로. 아니 영혼에서 갑자기 성광으로 나타납니다. 고생 많이 했네. 그렇게 되는 거지. 미키 도현 씨도 되게 키도 크고. 약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혼남 진짜 혼남이지. 예, 맞아요. 두 분이 이렇게 아역들이랑 성인 연기자 서 있을 때 보니까 와 되게 뭔가 느낌이 좀. 도현 양도 되게 한이 양이야. 도현 양도 저랑 비슷한 느낌. 비슷한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되게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요. 아, 실제로 뭐 아역 역할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나진 못했겠네요, 그죠? 만났어요. 만났어? 네, 저희가 다 같이 찍었어요. 저희가 막 이렇게 보다가 돌면 저 성인이 있고 바꾸면. 돌면 다시 아역 있고 이런 장면 하나 찍느라 봤는데 예쁘고 잘생겼더라고요. 많이 기가 죽으셨네요. 네. 네. 아니요.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멘트가 써 있어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하나씩 들려줄 수 있는지라고. 예. 지금 벌써 뭐 아직 끝나진 않았겠지만 네. 그래도 뭐 방송놈들이 약간 역할마다의 어떤 그 우리가 자주 쓰는 대사. 저는 딱 있어요. 우리 드라마를 딱 설명해 줄 수 있는 대사가 있었어요.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같은 얼굴인데. 그래서 아닌 걸 눈치채고.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웃는 거죠.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그 상윤 씨가 하나요? 제가 하죠. 그 대사 꽤 많이 하시죠. 몇 번 하시죠? 한 세네 번 하시잖아요. 네, 한 번입니다. 한 번에요? 아니요. 근데 중요한 NG가 좀 몇 번 났던 거예요. 나? 네. 누구야? 잘했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진서연 씨. 저는 진짜 많이 하는 대사가 좀 쉴래요? 오, 싸늘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내드리겠다. 이제 보내줄게. 저기 우리 비서한테 시켜가지고. 이렇게 영원히 좀 쉴래요 이런 얘기. 영원히 쉬라 이 소리예요. 이야, 싸늘하다. 와. 우와, 박성광 씨 좀 쉴래요? 한번 해주세요, 박성광 씨한테. 근데 박성광 씨 좀 쉴래요? 진짜. 어때요? 이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서연 씨 연기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네. 캐스팅 가나요? 캐스팅이요? 뭐 만들어. 나이 때문에 안 되는데 나이 때문에 또. 난 진짜. 아니 나이 들어가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진짜. 이러실 거예요? 섭외 가더라도 반대하실까 봐. 아 그래요. 진서연 씨가 홍보 한 말씀 그 역할로 이런 식으로 밑에 써주는 대로 이렇게 보이시죠? 오늘 밤 10시 원더우먼 안 보시는 분들에게 진서연 씨가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밤 10시 원더우먼 안 보시는 분들 좀 쉴래요? 성격 봐야지. 리모컨 꽉 찍겠네. 무조건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아니야, 쉬고 싶지 않아. 아직은 아니야. 무방사수 해야겠네요. 네네. 우리 이현희 씨는 어때요? 역할의 어떤 대사? 저요? 저는 초반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내가 누군지 알고 깜짝! 검사 역할이구나. 네, 네. 그거 이제 제가 기억이 없는데도 그 기백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그 예전처럼 막 목살 개굴고 막 누르고 해도 막 본인 성격이 성격이 그냥 더 이상 못 참아 하고 나오는 그 첫 그 씬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깜짝 이걸 시부모님 다 계시는데 그 깜짝이라는 그 대사도 그렇고 이게 경기 며느리들이 아주 그냥 네. 속 시원하겠네요. 약간 그런 부분이 그게 몇 회죠? 1회인가? 그게 2회. 2회, 네. 2회 너무 웃깁니다. 그 장면 너무 웃깁니다. 1회는 사건이 많아서 정말 팡팡팡팡 터지고 2회 때는 정말 그런 재미들이 좀 많이 있는 회예요. 한국의 며느리들 시청률 1위 할 것 같습니다. 네. 완전 사이다예요. 완전 사이다. 100% 100% 100% 100% 100% 진짜 완전 사이다. 그런데요. 이제 추석도 딱 지금 한번 추석 다음 주니까 쌓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같이 폭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겠네요. 근데 우리 이한희 씨랑 진서연 씨가 드라마를 같이 하셨구나. 네. MBC 드라마를 사극을 같이 하셨어요? 있나거나 미치거나. 네, 이거 얘기하면 막 할 말 많은데 제가 저기 어떤 말을 특히? 제가 이게 6년 반 전이네요. 제작비의 이 사정상 갑자기 출연진들 절반이 갑자기 죽임을 당했거든요. 몰살이에요? 몰살! 몰살!
아니 그렇구나. 아니 갑자기 많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힘들구나. 어. 드문 경우인데. 아 진짜로 계약서상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오는 건데 나오는 캐릭터인데 갑자기 다음날 촬영에서 대본이 나와서 봤는데 독약을 사약을 받아서 먹고 죽는 거예요. 역병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사극에서. 그러면은 시작비를 많이 그래서 역병세다 역병세다. 너무 잘못된 거 같아. 너무 잘못된 거 같아서 감독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대본 잘못된 거 같은데 그랬더니 감독님도 놀라셔가지고 네 이거 잘못된 거 같아요 수정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내려온 결과는 아 죄송합니다. 독약을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쉴래요? 쉴래요? 좀 쉴래요? 네. 정말 그야말로 실례. 그래서 그 사약 먹는 씬을 찍는데 너무 죽기가 싫어가지고 이게 너무 먹기가 싫은 거예요. 엄청 뜸을 들이다 먹었죠. 이거 그거 먹으면 내일부터 쉬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때 연기를 같이 했었잖아요. 예. 독전에 진서연 씨를 뵙고 제가 너무 팬이 된 거예요. 그 정말 와 진짜 사실. 여성 저도 여자 배우니까 이제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한국에서 종래 보기 힘든 진짜 보면서도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였었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저 배우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현장에서 같이 보는데도 했는데 왜? 몰랐던 거예요. 제가 서현 씨 보자 제가 너무 했죠. 같이 연기를 해보고 싶었다 그랬는데. 우리 같이 해본 적 있어 한이야. 그래서 그때 했던 거. 너무 다른 분이라서. 그거는 그대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서현 씨랑 독전의 서현 씨랑 지금 서현 씨가 너무 다르니까. 야, 배우네. 천상 배우신 거네. 진짜 그때 소름 돋았어요. 나랑 해본 적이 있어 한이야. 근데 와 진짜 그 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작품 속으로 완전히 녹아드니까. 그렇죠. 아예 다른 인물로. 대단하신. 배우들은 달라. 신서현 씨는. 연기를 언제부터 내가 배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엄청나게 심한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말을 안 하는 직업만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겠다. 하다가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난 좀 이쁘니까 모델을 좀 해볼까? 지 이쁜 것도 알았어. 모델 내성적이지 않은데. 그래서 난 좀 누가 내성적이라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 저 경기도 광역시. 근데 자꾸 광고 일이 들어오더라고요. 카메라 앞에 서는데 또 재밌더라고요. 재밌어, 그게.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면서 아 이게 내가 아니니까 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잖아. 이게 되면서 재미를 느껴서 그래서 연극부터 시작했죠. 야 독일 유학을. 유학 간 게 아니라 남편이랑 결혼하고 몇 년 살다 온 거야. 아 독일. 연기 수업하러 연기 유학을 독일로 가진 잘 안 가죠. 그렇죠. 뭐 모르죠 그건. 독일은 저 이제 음악 쪽으로 많이 그렇죠. 러시아로 많이 가지 연기. 그러니까요. 네. 자, 뭐 스타니슬라브스키 얘기하시는 거. 시작이죠. 네. 역시 감독님. 감독님. 네. 저희를 캐스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 근데 11월 달에 시간 되세요? 11월 달에 바쁩니다. 원너원 하느라고요? 네. 아유, 봐봐, 나 바쁘다고 하더라고. 사전에 공개된 뭐 키워드 인터뷰에서 이상윤 씨 고급 영어 강의 에피소드가 시간상 편집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건 무슨 그 장면이에요? 얘기해도 됩니까, 선배님? 아 일단 해보세요. 예. 아 이게 버전이 이게 각자 입장이 달라서 먼저 한번. 아 이게 감독님이 편집을 한 거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상윤 씨가 뭐 얘기를 좀 해보시죠. 아니 학교 다닐 때 학교 동문 선배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어를 꼭 그 학교 학생이면 꼭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좀 있어요. 필수 과목이. 근데 필수 과목 중에서도 이제 급이 날라진 거죠. 일반 영어가 있고 고급 영어가 있어요. 아, 그치. 고급 영어는 그 안에서도 상위 1%만 듣는 영어인 거죠. 거의 뭐 이제 거기서 살다 온 뭐 교포 친구들이 그거를 들어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제 정말 문법적으로 깊이 영문학 정도로 들어가고 이제 진짜 뭐 시험을 위한 뭐 진짜 공부 학문이니까 학문이니까 이제 미국에서 살다 오고 전혀 이렇게 대화에 소통에 문제 없는 분들도 힘들어하는 그거를 상윤 선배가 들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나는 고급 영어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그때 이제 와 이게 진짜. 아니, 이게 실제 얘기인 거죠 지금? 실제 얘기입니다. 어. 네, 그래서 제가 와 너무 놀래가지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 해결을 못할 수 있죠. 성적이 안. 아니요, 아니요, 아예 들을 갈 수가 없어요. 아예. 네, 그냥 아~ 그 중에서도 1%의 테스트를 받고. 네. 그 만약에 800점 만점이면 뭐 780점. 오!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는 거. 와 역시. 네, S대 중에서도 1%네. 그 안에 또 들어가요. 네. 영어 실력. 근데 사실 지금 이게 문과가 아니고. 물리학과. 물리학과잖아요. 네. 근데 그랬다는 거는 뭐 이건 뭐 천재죠, 천재. 네. 단해운해가. 단해운해가. 이게 이제 이한희 씨 버전이고요. 어. 사실을 얘기하자면. 사실. 네. 사실을 얘기하자면. 안 듣겠습니다. 사실 얘기하자면 여기서 딱 편집당했어. 아, 여기서 딱 편집당했어. 스워드 예. 아, 인터뷰에서도. 아, 여기서 말씀. 여기가 편집 포인트야. 아, 여 컬투션은 편집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800점 말고 780 얘기하시는데 원래 1000점 만점에 700을 넘으면 여기 해당이 돼요. 어, 네. 근데 그때 무슨 학교 무슨 수업 들었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그 있는 게 성광 씨가 정확히 얘기하신 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시험 운이 너무 좋아서 저는 진짜 700한 1, 2점을 받은 거예요. 이 탭스를 누가 운이 좋아서 700, 1점을 받습니까 선배님. 외국에서 살다 오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 수업을 재수 없이 이 한 발을 디디는 바람에 거기 소속이 된 거예요. 수업을 받으러 갔더니 다 영어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때는 알다시피 그냥 문법 위주의 그렇죠. 공부잖아요. 네, 한마디도 입번끝 못하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죠. 그러다가 못 듣겠어서 전 출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F가 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가 이렇게까지 변질된 거예요. 근데 아니 어쨌든 딱 좋은데. 아, 다 됐고 그쵸? 예. 다 됐고 고급 영어를 들었다는 거에 저는 이미 그렇죠. 엄청난 위화감을. 예. 아, 진실은 편집하겠다고요? 진실은 역시 재미있다잖아요 선배님. 그렇죠. 네. 한번 편집된 것은 계속 편집이 가야 캐릭터가 잡혀. 이유가 있어요. 예. 어쨌든 아 큰일이네요. 자, 큰일이네요 진짜. 예. 아 원더우먼이 무려 그 펜트하우스가 끝나고 바로 이제 그러니까 얘기 관심을 많이 지금 받고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뭐 전체적인 그 제작진들까지 해서 우리 배우분들 좀 다 부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그냥 쿨하게 어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죠. 느낌은 좀 장르 자체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르기도 하고 사실은 전에 드라마가 인기 드라마인 거는 저희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어받는 거예요. 네. 부담은 사실은 저희도 충분히 할 만큼. 아, 왜냐면 저희가 촬영 역시 네, 뭐. 촬영하기 전까지는 펜트하우스 인기가 너무 많아서 되게 부담이 됐어요. 그 시청률만큼 우리가 못 나온 것 하나. 네, 한희 씨의 포효를 보면서 우리 끝났다.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덜 나올 순 없다. 그 지금 이 상황이 또 사실 많이 다운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맞아, 또 재밌는 걸 원하는. 맞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아니 근데 저희는 또 저희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저는 예전에 그. 시청률 뭐 공약하는데 상윤 선배들 한 5%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저희는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를 비교한다거나 뭐 이렇게 막 너무 바뀌었다거나 이런 생각 잘 안 하고 그냥 저희는 저희 이렇게 하는 바 충실히 열심히 하면 또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 또 아, 그럼요. 재밌게 봐주실 거라 생각하고. 특히나 또 이제 그 SBS다 보니까 컬트쇼가 또 있잖아요. 뒤에 받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아, 언제나 든든합니다. 제가 좀 많이 떠들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본방사수 하면서 떠들 거예요. 조금 본방사수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공약 한번 하시죠. 아, 공약이요? 자, SBS 컬트쇼에 자, 우리 몇 프로 뭐 그 몇 프로 정도 그렇죠. 네. 첫방 뭐 예상하시는 거 아니면 몇 프로 넘으면 한 번 더 재출연. 이럴 땐 남자가 자신 있게 한 번 딱 던져주세요. 예. 네. 네? 그러면은 17%. 7이 들어가면 7% 되면 7%. 아, 7% 다시 한번 나오는 거. 첫회 아니요. 아니 17%를 넘기면 찍을 때 그때 찍을 때. 딱 나올 때 딱 찍을 때 나오시는 걸로. 찍을 때 딱. 찍으면 그 다음 날 바로 나오는 걸로. 오호. 찍으면 상우 선배님이 공중 3회전 해 주시나요? 나와서. 할 줄 알아요, 근데. 공중 3회전은 몰라갈 거 안 되고 할 줄을 모르는. 여기에서 세 바퀴 아니, 해 봐요. 아니 그때 마담 오케이 어글린, 마담 때는 뭐 오케이 마담 때 아니 저글링 됐고요. 막 오케이 마담 때 춤추셨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그렇지. 아 나와서 그러면은 저거에 능가하는 춤 어떻습니까? 아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아 그때는 그때 JYP 스타일이었으니까 YG 스타일로 이번에는. 너무 궁금하다. 배우질 않아가지고. 그거는 JYP 형님께 직접 배운 사사 받은 거를 여기서 잠깐 펼쳐본 거고. 제가 선생님을 섭외할까요? 약간 기대되는 걸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일부러 사람들이 일부러 더 그렇지, 본다고. 그렇지. 드라마를 더 보면서.
우리 상현 씨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세요. 미끼를. 그러면은 같이 합시다. 뭐를 해도. 아, 나만 죽을 수 없다. 팀이잖아요, 팀. 아, 그 팀이니까. 예. 그래, 아, 노래를 해주셔도 되고, 전에 그 모험택시 팀이 공약을 넘어갔어요, 시청률을. 아. 모험택시 팀이. 그래서 세 분이 나오셔갖고 노래를 또 이렇게 노래방 라이브 해주셨어요. 됐어요. 셋이 같이 노래를 해주셨어요. 뭐 그것도 좋고. 아, 좋습니다. 그 뭔가 율동을 하나 해가지고. 원더우먼 우리 OST에 맞춰. 선생님이 계시다니까 그 선생님께 잠깐 해서. 아, 저희 사실 창환 선배님도 계시거든요. 예. 아, 김창환 선배님, 그러니까요. 김창환 선배님하고 또 이렇게 네, 같이 듣고. 김창환 선배님은 11시에. 예, 본인 방송이 좀 있으시죠. 본인 방송 있으시죠. 아침에 본인 네, 방송 있으시죠. 예. 9시, 9시, 9시부터 열. 9시. 그러니까요. 9시. 예, 여하튼 뭐 뭐라도 해주시는 걸로. 네. 네. 기대됩니다. 춤추는 걸로 율동. 예. 율동. 17%입니다, 여러분. 네. 엄청나게 봐주십시오. 자, 우리 세 분이 나오신다 그래갖고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에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본인 질문을 본인이 읽고 답해 주시죠. 네, 1900님 열혈 사제 속 1900님 열혈 사제 속 검사 박경선과 원더우먼 속 조현주는 어떤 게 비슷하고 다른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이건 저도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열혈사제가 많은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고 검사인 게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비리 검사예요. 맞아요. 둘 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많이 다르죠. 정말 많이 달라요. 일단은 저기 그 열혈사제 쪽에서는 액션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액션이 거의 없었어요. 없다고 봐요. 네. 네. 말만 천천살인이지 약간 누가 뭐 창문 깨고 들어오면 아! 뭐 이러면 신부님이 다 맞아, 해결해 맞아, 주시고 말했는데 네. 저는 신부님이 없고 제가 본인이 알아서,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 옆에 승욱이가 저 상윤 오빠가 있어도 왼팔이 또 하필 닫혀 있고 어제 제가 또 약해요. 제가 또 약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 제가 뭔가 이렇게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맞고 있으면 구해주더라고요. 아, 좀 더 시원하고 걸크러시가 좀 더 시원해요. 네, 좀 더 시원하고 좀 더 싸움을 정말 잘하는. 그리고 아버지가 다르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좀 역할이 좀 그리고 또 거기다가 코믹적인 면도 훨씬 강하죠. 훨씬 강하죠. 몇 배 레벨업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더 들어가고. 상윤 씨. 4613님. 네. 안창림 선수가 이상윤 배우님과 도플갱어라는 설이 있던데 이 소문 들어보셨나요? 안창림 선수 경기 보셨다면 어떤 기분이었는지 궁금해요. 이게 안 그래도 오늘 닮았어요 눈빛이랑. 그러니까. 이 안창림 선수 시합 있던 날 그 기우 씨가 이기우 씨가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닮았다고. 느낌이 그래서, 있다. 네, 그래서 누구야? 그러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있더라고요. 네. 본인이 보기에도 있으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눈썹 있고 여기가 좀 비슷하다고. 눈매가 좀 비슷해요. 네. 예. 웃는 것도 비슷하고. 제가 근데 시합은 그날 촬영해서 못 보고 그 계속 중계를 해줬어요. 그 단톡방에서 해줬는데 아마 4강에서 떨어졌나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그 하루 종일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아, 내 숨겨진 동생이야 막 이러면서 하다가 떨어지니까 진짜 동생이 떨어진 것 같고 기분 좀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만나보신 적은 없죠? 네 아직 없어요. 안창윤 선수. 닮은 사람 보면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게 많잖아요. 당신은 되게 많죠. 동네마다 하나씩. 진짜 있잖아. 많으세요? 네. 전 단체마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얼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아요? 영화 스텝도 보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분명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생기고 맞아, 안경 맞아, 끼고 그런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옆에서 뵙고 되게 조목조목 되게 예쁘게 생기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응.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인 제주 씨를 얻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 예. 저희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끼리 허성광 씨? 아, 그 와이프 엄청 미인이신 분. 그거 진서연 씨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 그 장가 굉장히 잘 가신 분. 보통 작품을 예. 얘기하는데 뭐 요즘에 뭐 하는 결혼을 인해 업그레이드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네, 좋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뭐 너무 좋습니다. 너무 큰 복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아까 뭐 혹시나 이제 오해하실 분들 때문에 안창임 씨는 그 4강에서 동메달 땄죠. 4강에서 떨어져서 동메달 결정. 그렇죠. 동메달. 그렇죠. 동메달, 그렇죠. 동메달 결정전에서. 자, 진서연 씨. 드라마의 도르네 분께서 보내주신 진서연 씨를 언급한 건 아니고 아이디입니다. 드라마의 찐팬. 아이디. 분이라고 붙여주셨습니다. 다행이네. 네. 아이디가 드라마의 도르네. 내가 진짜로 재벌과 딸이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치를 해보고 싶다 하는 거 있나요? 질문 좋다. 저는 돈이 진짜 너무 많다면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을 다 섭외해서 예.
공연을 보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개인 공연. 개인을 위한. 와. 예를 들면 뽑아 보십시오. 한 다섯 명만 뽑아 보세요. 뭐 저는 뮤즈도 좋아하고 비옥도 뮤즈. 좋아하고. 오. 와. 요즘에 이렇게 핫한 아티스트들은 잘 몰라요. 오래된 오아시스 뭐 오아시스 옛날 오아시스 어. 그런 퍼포밍을 좀 직접 보고 싶은. 와, 그런 분들을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싹. 돈 엄청 많이 들 걸요? 그럼요. 들지 않을까? 그건 진짜. 웬만한 야 그럼요. 재벌 아니면 힘들. 그러니까 진행할 사람 필요할 텐데 그 개그맨들도 네. 섭외해 주세요. 네네네. 네. 돈 많으니까. 아 근데 이제. 그 재벌 연기다 보니까 하다 보면 맞아요. 명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그렇죠? 소품들이 많을 거예요. 예, 소품들이 엄청 많을 텐데 평소에 좀 못 해보시던 것들은 이제 많이 해보셨겠어요. 이렇게 배우를 이번에 제가 촬영하면서 포스터 찍으면서 전 몰랐는데 기사 보고 알았어요. 제가 했던 주얼리가 1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왜 가드가 안 왔니? 했더니 언니가 불편하실까 봐. 그렇지, 다음부터 꼭 불러.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랬니?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아니 저도 사실 미나도 1인 2역이 그 그렇죠. 재벌가 하면 되잖아요. 연들이니까. 그래서 가드들이 한 분 꼭 오세요. 아. 촬영할 때 거기만 있는 거 한 5억 정도 세팅해놓은 것만.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큰일 나죠. 큰일 나. 뭐 두 분 다 이제 이 드라마 나오면 완판녀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 너무 비싼 거라서. 그래도 뭐 어차피 그 소비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백 같은 것도 이제 그 비싼 거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다시 가져가나요? 아, 그래서 저는 그 다시 당연히 다 가져가요. 네. 그래서 어제 사실은 그런 설랑설레가 있었어요. 그 명품 백이 한 500만에서 600만 원 정도 사이에 그건데 액션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 들고. 아, 어떻게 그거를 이제 하다가 내려놓느냐? 그걸 또 살포시 내려놓는 캐릭터가 아니니까. 그렇지. 던지느냐? 뭐 이걸 막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내려놨다. 아, 어디 낫다 치자. 현실이다. 응. 모두가 그거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야. 네. 감독님이 야, 너 그거 던지면서 와줬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에. 아. 큰일 나니까. 캐릭터를 위해서 똑같이 생긴. 그렇죠. 가짜 가방을 구하든가. 우리 아까도. 반지는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결혼링도 굉장히 고가여가지고 결혼링은 맨날 끼고 액션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거 모조로라도 하나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좀 조마조마해요. 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요. 반지 끼고 때리는 거 반칙인데. 저 네. 상현 씨도 이제 그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 역시 이제 명품으로 세팅됐을 거 아닙니까? 주로 그렇죠. 어떤 시계도 어제도 시계. 시계. 대부분은 시계예요. 시계가 아무래도 남자라면 아무래도 시계가 네. 제일 옷도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잘 별로 가격을 안 물어보니까. 그치 내 게 아니니까. 내 게 아니니까 그냥 마음만 아프죠. 물어봤다가. 주는 대로 시계는 얼마인가요? 시계는 뭐 대중 없는데 기본 어제 찬 게 어제 이렇게 액션을 같이 찍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데 이것도 비싼 거 아니야 했더니 이건 그나마 좀 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나요. 얼마? 그래서 그나마 나으면 얼마야 했더니 그래도 한 천만 원 정도. 천 그나마 지금 차는 거 중에서. 혹시 몰라서 제일 싼 거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야, 그게 천만 원이야. 네. 아니 어제 어쩐지 이렇게 맞는 씬이었는데 바닥에서 막 발로 막 밟히는 씬이었거든요. 네. 근데 손으로 네. 왼손을 자꾸 이렇게 시계를 감싸. 아니 재벌인데 막 이렇게 막 감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가 지금 캐릭터 깨져요 지금.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몸은 안 보하고 그냥 그러니까 시계만 보고 열심히 찍었다가 자기 출연료가 다 나갈 뻔. 그렇죠. 이해합니다. 딱, 네. 시계부터 딱 이렇게. 알고 네. 봐야죠. 더욱 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드라마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원더우먼 팀하고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간 금방 가네요. 네, 시간 한 시간이 금방 갔는데. 진짜 빨리 왔다. 네. 자, 오늘 밤 10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 10시. 아실게요. 네, SBS. 예. 야, 이거는 몰아보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본방 사수를 하셔야 돼요. 정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정주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배우들에게 힘이 나고.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의 율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동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요. 10분만 넘는다면요. 자만씨 좀 마지막 인사 홍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요새 참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좀 답답하고 덥고 좀 그러실 텐데요. 사이다처럼 정말 뻥 뚫리게 해줄 드라마 원더우먼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열심히 정말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에 뵙겠습니다.
드라마 SBS 원더우먼 오늘 밤 10시 안 보신 분들 쉴래요? 역시 와 좋아하겠다. 네, 저희 드라마 뭐 코믹도 있고 네, 그 액션도 있고 미스터리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쇼더연 여러분들 17% 넘으면 세 분의 율동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퍼포먼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본방사수 하시죠. 여러분 세 분 보내드리면서 드라마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로 돌아올게요. 에러 에러 에러